보도록 할게요. 산과 연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시학을 만들어 용액 분류하기 볼게요. 여러 가지 용액을 각각의 시험관에 약 3분의 1씩 넣고 무슨 지시학, 붉은 양배추 지시학을 5방울씩 넣을 거예요. 시험관을 천천히 흔들면서 아무튼 붉은 양배추 지시학의 색깔 변화를 볼 거야. 식초는 붉은색, 빨래비 눈물은 푸른색, 묽은 염산은 붉은색, 사이다 분홍색, 석회수 노란색,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색깔 변화가 비슷한 것끼리 한번 묶어볼게요. 뭐 붉은색, 붉은색, 뭐요? 분홍색이 있었죠? 그죠? 붉은 계열을 일로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노란색하고 푸른색을 일로 가져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걸로 산성하고 염기성을 분류할 수 있는 거래요.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 식초 사이다 묽은 염산에서 붉은 계열로 변하고요. 빨래비누 물 석회수 빨래비누 물 석회수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서는 푸른색이나 노란색이 나타나면 염기성이에요. 알겠죠? 우리 저번 시간에 과학 그 일주 과학에서 보면 산성 용액 배웠어요. 산성 용액. 푸른 리트머스가 붉은색으로 바뀌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무색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게 식초, 레몬즙, 사이다, 묽은 염산 하나, 둘, 셋, 네 개를 배웠고요. 염기성은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하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붉은색이에요. 유리세정제, 빨래비눗물, 석회수,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있다라는 거네 개, 네 개, 여덟 개를 배웠어요. 알았죠? 그거 암기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죠? 그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 뭐라고? 붉은색이나 분홍색이 나오면 산성 용액이고. 푸른색이나 노란색이 나오면 염기성 용액이고, 자, 물론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산성에서는 붉은 양배추 지시약이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붉은색 계열이에요. 리트머스는 뭐예요? 붉은색이에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변화가 없어요. 일단 이건 무색이에요. 무색. 원래 무색이기 때문에. 염기성에서는 붉은 양배추 지시약은 푸른색 아니면 노란색. 그리고 리트머스 종이는 푸른색.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붉은색. 절대 암기합시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로 단골로 출제되는 천연 지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꽃, 장미꽃, 포도, 붓꽃, 검은쌀 등에는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서 각각 다른 색깔을 나타내는 색소가 들어있어요. 지시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봤어요. 지시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색소가 바로 뭐예요? 안토사이아닌이에요. 안토사이아닌. 꽃이나 과일의 종류에 따라 구조가 조금씩 다른 안토사이아닌이 들어있어서 꽃이나 과일이 산성 용액이나 염기성 용액을 만났을 때는 서로 다른 색깔을 띠어요. 뭐라고? 지시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토사이아닌이 어디에 들어있다고? 나팔꽃, 장미꽃, 포도, 붓꽃, 검은쌀에 들어있다. 달달달달 외우세요. 자,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여러 가지 물질 넣어보기. 산성 용액이에요. 묽은 염산, 우리 산성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뭐예요? 염기성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산성 용액에다가 달걀 껍데기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기포가 발생을 합니다. 달걀의 바깥쪽 껍데기가 녹아서 사라지고 막만 남아요. 우리 달걀 안쪽에 막 있는 거 알지? 네. 분명한 거.
또 대리석 조각 넣었을 때는 표면에 기포가 발생해요. 대리석도 녹나봐요. 그죠? 대리석과 달걀 껍데기가 녹아요. 염기성 용액에다가 삶은 달걀 흰자를 넣으면 어떻게 흰자가 녹아서 두부를 넣어도 어떻게 녹아요? 그죠? 알았죠? 두부도 녹고 뭐가 염기성이?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의 성질. 산성 용액의 성질. 산성 용액에 달걀 껍데기, 대리석 넣으면 어떻게 돼요? 녹아요. 어떻게 녹아요? 기포가 발생하면서 녹아요. 염기성 용액은 삶은 달걀 흰자나 두부 넣으면 어때요? 녹아요. 이것도 녹아요. 둘다 녹아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유리, 이게 탑이잖아. 되게 큰데, 그지? 유리 보호각을 씌워놓은 거는 산성비 또는 동물의 배설물, 이게 다 뭐라고? 산성물질이래요. 응? 대리석이 아까 녹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씌워놨대요. 응? 이거 저번에 찾아줬어요.